콘텐츠 썰푸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BTS,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 블랙핑크, 4세대 걸그룹 글로벌 히트 등 역대급 글로벌 전성기를 맞고 있죠. 바로 우리의 K-POP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열광하는 K-POP 시스템의 핵심과 K-POP의 글로벌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네. 이제 음악 장르를 넘어서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세계 시장을 점령한 K-POP이라고 음악이면 음악, 퍼포머면 퍼포머, 예능인으로서의 또 매력, 사람 자체가 이제 IP가 되는 건데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어떻게 데뷔를 시킬 거냐, 당신이 원하는 아이돌 만들어 드립니다. K-POP의 역대급 글로벌 전성기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POP이 글로벌에서 이런 위상을 얻기까지 많은 어떤 사건들 또 어떤 노력들 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연대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K-POP이라는 게 결국 이제 아이돌 산업을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죠.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네. 한국 안에서 어떤 글로벌리티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세계화, 국제화. 맞아요.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맞아요. 뭐 그런 어떤 슬로건 자체가 굉장히 주제의식 같은 거죠. 시대 정신 같은 거였죠. 예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도 세계인들이 같이 듣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동시대성을 우리 안에서 구현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이거의 잠재적인 소비자가 외국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방송 같은 것들이 해외로 이제 송출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잠재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소비를 해외에 있는 팬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네. TV라는 매체를 통한 보여주는 음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주목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수만 씨. 이수만 씨. SM 엔터테인먼트를 읽었죠. 이 새로운 젊은 층들을 과연 끌어들일 수 있는 이들의 우상을 한번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보자. 네. 그게 이제 K-POP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분기점이 있어요. 1세대의 H.O.T, 뭐 핑클, 잭스키스, G.O.D 같은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K-POP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실험을 해봤고 네. 그 와중에 S.E.S나 이제 보아 같은 아티스트는 해외 진출을 했죠. 처음으로 전략적으로 아예 그 세팅 초기부터 맞습니다. 기획 초기부터 이제 해외 진출 염두에 두었었죠. 보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발굴 단계부터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J-POP 가수로서 활약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한 거죠. 일본어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아직도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보아가 한국 가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일본어와 일본에 통하는 음악들, 매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갖추면서 이제 현지화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제 두 번째 분기점은 2000년대 후반의 요 2세대 아이돌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녀시대, 2NE1, 뭐 원더걸스 이런 그룹들, 그다음 뭐 2PM 같은 그룹들이 있었죠. 미국이라든지 일본 시장 또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석을 놨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2005년에 등장한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네. 그 와중에 강남스타일이 2012년에 대박을 치면서 대단했죠. 싸이를 통해서 K-POP이라는 존재가 확고해졌고 K-POP이라는 게 그 대중음악 씬에 갑자기 지도해. 그러니까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리로부터 이제 3세대 K-POP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들이 실제로 세계 시장을 점령을 했고 네. 실제 기록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언 셀러를 찍고 네. 빌보드 200이라든지 핫100 같은 걸 점령을 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게 이제 3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또 코첼라 락 페스티벌 같은 그런 대표적인 페스티벌에 블랙핑크 헤드라이너로 이제 쓰게 되는 참 엄청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에서 K-POP이 인기 있는 성공의 어떤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사실 뭘 말해도 돼요. 정답이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혹은 뭔가 틈새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떤 하나의 요소라기보다는 그것들이 이게 모아진 하나의 종합적인 패키지로서의 매력이 돋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완성도 자체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안무 혹은 춤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퍼포먼스 이 댄스 코레오그래피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서의 장르로
좀 승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의 힘을 통해서 이 아티스트와 뭔가 팬이 연결되는 그 아주 밀착적인 관계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K-POP의 좀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POP은요 이제 음악 장르를 넘어서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PJ ENM 역시 이 같은 이제 흐름을 가장 이제 빨리 캐치를 하고 MCS 전략을 통해서 음악 산업 생태계를 이제 확장하고 또 글로벌화를 지향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전략에 핵심 트렌드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 트렌드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K-POP의 성공은 그 어느 기획사를 막론하고 과연 그 이거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가, 이 부분에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뛰어난 재능이 될 수 있는 재능의 오히려 원석 자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데뷔를 시킬 거냐 하는 요거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전략의 개념으로서. 그렇습니다. 기획부터 팀들을 그렇죠. 내놓는 그 과정을 총괄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연습생, 그 사람 자체가 이제 RP가 되는 건데, 이런 아티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재능들을 유입시켜서 그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로 키워낼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컬렉터 입장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완성된 사람들을 그렇죠. 수집하는 형태였는데 네. 지금은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원석들을 발굴해서 직접 이제 세공하고 네. 그것을 이제 시장에다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K-POP의 스타들 이 트레이닝 기간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쟁력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뛰어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제 미국도 K-POP 시스템을 모방한 이 뭐 발굴 훈련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합숙, 그다음에 선후배 관계, 뭐 리더와 또 이렇게 따르는 멤버들 간의 이런 위계 관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팀워크를 유지하는 방식이 이 미국적인 문화와는 좀 맞지 않다. 미국의 그 음악 산업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정을 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밴드를 만드는 거고 결국 파탄 내는 방법은 같이 투어를 떠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집단과 단체를 위해서 내 개인이 조금 참아내는 부분 같은 것들이 실제 아이돌 시스템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떠한 논리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뭐 솔로 활동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일단은 그룹의 성공을 위해 같이 가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문화에서는 미국 같았으면은 3년 5년 힘들죠. 그런 식으로는 네, 사실 이런 시스템을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 기업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뭐 CJ&M에서 만들었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을 오디션 열풍으로 끌어오르게 만들었죠. 아이돌의 재능을 발굴한다, 이들을 키워낸다 과정 자체는 몇 가지는 비공개예요, 사실은. 우리는 데뷔한 이유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CJ&M이 한 보이스 플래닛 같은 걸 보면 그 아이돌이 만들어지는 과정, 심지어는 이들의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들을 뽑는 과정에 심지어 개입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은 투표로 이어졌고 3,175만 4,758만 5,243만 4,522표를 애초부터 팬들이 개입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IP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고관여층의 실제 참여자로서 바꾸겠다라는 어떤 굉장히 좀 거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어떤 겁니까? 기존에 우리가 히트곡을 만든다고 하면 라디오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K-POP은 사실 전혀 다른 방식이죠. 내가 원하는 소비자를 특정화하고 그 특정화된 소비자를 고관여층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내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사람들을 좋아하게까지는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계속 가져갈 거냐? 운영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팬 플랫폼이죠. 팬 플랫폼. 네. 예전 같으면은 뭐 홈페이지, 뭐 카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거를 이제 디지털 시대,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어떻게 플랫폼화 시켜서 끌고 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이제 놀이터인데 지금은 뭐 모든 회사에서 이 놀이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하이브의 위버스. 위버스. 네, 위버스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SME 하고 있는 그 아티스트와의 이제 채팅 시스템 같은 네. 것들, 예, 버블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CJ도 Mnet Plus라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보이스 플래닛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전 세계 팬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투표 시스템을 구현을 했어요. 온라인 투표를 해서 이 파이널 기간 동안에는 1차 투표가 184개국에서 817만 표가 나왔다. 그 정도면 유엔 가입 국가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놀을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는 CJ&M에서 하는 K-콘 같은 게 K-콘. 있는 거죠. 해외에 우리가 K-POP 팬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워낙에 땅이 넓고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점과 같은 팬들이 K-콘이라는 이 장을 통해서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체육관에서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을 모여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10만 단위, 뭐 20만, 30만까지 가는 이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장을 마련해주면 자각하는 거죠. 내가 K-POP 팬이구나. 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본인이 이제 느끼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K-POP의 고관여층이라는 게 이제 탄생을 또 하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코믹콘 같은 행사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굉장히 네. 그 유명한 행사이기도 한데 최근에 뭐 K-콘이 그거보다 더 커지면 커졌지 결코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K-콘 재팬 행사가 열렸었잖아요. 12만 넘게. 일본에서? 네네. 엄청나고. 아마 올해 아마 K-콘 LA 규모는 뭐 대단할 거라고 벌써부터 뭐 짝이 됩니다. 그렇다면 CJ E&M의 MCS 핵심 전략 그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매니지먼트 관리라고 봅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매니지먼트는 그냥 그야말로 아티스트를 매니징한다라는 정도의 개념이죠. 지금의 이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걸쳐 있어요. 아티스트들을 이제 어떤 아티스트로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A&R. 아티스트 앤 레퍼토어. 미국 팝 음악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하나의 자연 발생적인 것에서 산업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시킵니다. 예전에는 노래, 춤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걸 연기, 뭐 외국어, 뭐 심지어 그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의 역사나 문화 같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뭐 이런 강연 시스템 같은 것들도 그 기획사마다 자체적으로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최근에 그 SM 같은 경우 그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학원 체인하고 네. 그 계약을 맺어서 아예 전방위적으로 이제 K-POP 스타들을 만들어내겠다. 네. 학원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어떤 역량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겁니까? 광희의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단순히 히트곡 몇 곡에 의존하지 않아도 커리어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또 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음악 자체 수준을 높여줍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K-POP에서의 이 A&R 팀들의 역량이라든지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일종의 송라이팅 캠프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실험적이고 체계적인 제작 방식들이 영미팝 혹은 일본팝과의 격차가 이제는 줄어들고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컨템포러리 대중음악으로서 K-POP이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CJ E&M, MCS의 이제 전략,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매니지먼트 전략이라고 해도 결국은 네. 이제 성과가 나와야지만 그게 네. 시장에서 인정이 되는 건데. CJ E&M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을 이제 앞으로 노리게 될 건데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JO1 그리고 INI 같은 그룹들이 실제로 K-POP의 현지화 전략, 현지 오디션을 통해 발굴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스타를 그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을 수출하는 형태로 그렇죠. 이제 진화되어 가고 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 때 에피소드 4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4, 5, 6으로 시작했죠. 4, 5, 6으로 시작해서 1, 2, 3으로 프리퀄로 갔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 2, 3을 만들고 싶어도 내가 생각한 스토리가 아직은 기술이 내가 받쳐주지 못해서 4, 5, 6을 먼저 했다. 근데 저는 이 K-POP의 현지화 시스템이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K-POP 그 에이전시, 레이블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완벽한 현지화를 통해서 그
시장에 최적화된 가수를 만드는 게 원래의 목표지만 네.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노하우, 경험, 또 자본력이 또 당연히 필요할지도.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K-POP이라는 게 인지도도 좀 받쳐줘야죠. K-POP이라는 상품이 확실하게 시장에서 매력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아, 그렇습니다. 그래야 현재에다 이제 시스템을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보아, SES, 뭐 또 BC도 그렇고요. 원더걸스 이런 팀들이 이제 현지에 직접 뛰어들어서 정말 바닥부터 커나가는 걸 한번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는 외국 멤버들, 교포들을 활용을 해서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브릿지를 놓는 거죠. 사실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대표적이죠. 근데 결국은 K-POP 산업이 꿈꾸고 있는 그 이상향에는 우리 JO1 같은 그룹들, INI 같은 그룹들과 같이 현지에서 그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들만의 그룹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로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사실 좀 어색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것들이 산업의 또 미래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K-POP 현지화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현지 기업들, 뭐 그게 프로모션 업체, 뭐 배급 업체들이라든지 레코드 회사라든지 우리만의 그런 어떤 그 컨트롤,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미국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직접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승부를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리 뭐 빅3, 빅4라고 하는 그룹들도 기업의 크기로 보면은 우리 뭐 워너뮤직, 뭐 컬럼비아, 소니뮤직 이런 데 비하면은 사실 뭐 좀 과장돼서 말하면 구멍가게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분명히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저는 이 플랫폼 산업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에서는 아예 시도를 못 해본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뭐 쉽게 말하면 원천 기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이브가 저스틴 비버나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유하고 있는 스쿠터 브론을 사내 이사로 영입을 하면서 네. 그의 지분을 오히려 이제 그 지주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형태. 그러니까 뭐 좀 과장돼서 말하면 현대가 무슨 테슬라의 뭐 어디를 인수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꿈꿔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정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뭔가 철학적인 우리가 그런 걸 인문학적인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인종주의의 문제 같은 것들, 요새 또 관심 있는 PC주의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또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지역마다 요구하는 게 또 달라요. 사실 영미 문화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권도 네. 있고 뭐 이슬람 문화권도 맞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네. 문화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지화를 꿈꾸는 거라면 그 현지에 단순히 팬을 내가 얼만큼 확보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문화 안에 어떻게 K-POP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K-POP의 글로벌 히트, 아티스트 개인의 재능뿐 아니라 이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고도화된 프로듀싱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K-POP의 현재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쌓아온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고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차별화된 전략과 시스템으로 다양한 모습의 K-POP을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컨설팅,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